야, 다 싸놓은 거.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고 손주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나 봐. 그럼 누케 나이비 또 그래. 여기서부터는 저까지 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저기는 풀도 죽었어 저런. 밥 해야지 뭐. 밥. 콩도 싸놓고. 메주도 찍고. 메주? 맨 할게요. 메주를 찍어요. 청국장, 청국장. 저는 청국장 사랑하거든요. 청국장 만드실 거예요? 그냥? 오늘은 청국장으로 밥 먹어요. 청국장에는 해서 먹고 아무것도 없어. 미조 겉절이는 해서 먹고. 배추 겉절이하고요? 저기 광해. 광? 시골 사람들은 광해라고 하잖아. 이 대추 좀 봐. 참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 광, 그리 전에도 한번 들어봤지? 이 콩이 아니니? 응? 이게 콩이야. 콩. 들고 가. 와. 조사미로 가져가. 이게 그 청국장 할 때 쓰는 콩이에요? 할머니? 청국장 하는 콩이야. 와. 흰 건데 그만. 물 딸고. 근데 할머니, 그 메주 담그는 거하고 청국장 이렇게 담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메주는 해서 또 쪄가지고 저런 데다 다름에서 띄워야 하잖아. 한해 있다 봄에 가야 그걸 띄서 장을 담잖아. 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오래 걸리지. 네. 근데 청국장은요? 청국장은 사골 저녁만 담으면 청국장이 돼요. 아, 금방? 아, 그게 그리고, 차이구나. 아니, 근데 뭐 청국장이 좋잖아. 뭐 끓여먹는 데는 맛있잖아. 그렇죠. 메주콩은 작았나? 더 큰 건 줄 알았는데. 에이, 메주콩은 이리지. 여기 여기. 어머, 이렇게 조그맣게 방이 있네. 부엌이지 부엌. 부엌이에요 할머니? 쓰진 않겠다. 아 되게 안전하다 여기. 할머니 이제 물 붓고 얼마나 삶아야 돼요? 이거 삶는 거 글쎄 저 한 5시간 6시간 그렇게 오래? 6시간. 갑자기 울체인국수 생각날라. 이게 오래 삶아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꺼주지 말고. 불을 계속해서 꽂혀주지 말고 떼면 네. 한 5시간이면 되고 젓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그냥 뚜껑 덮어놓고 4-5시간 이렇게 불 떼면 되는 거죠? 불만 떼면 아, 이렇게 올려줄까 이렇게 이거 까셔 자리야 찔려 조심해 걱정 마셔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79, 79, 79. 전혀 안 그래 보이세요? 진짜 젊어 보이세요. 네. 젊어 보이세요? 네. 나는 이제 72. 72살. 7살 차이시네요. 네. 그러면 두 분은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나는 29에 결혼하고. 할머니는 22. 그럼 50주년이네요. 오, 50주년. 올 9월 저 음력 9월 20일이면은 저 50주년이에요. 그래서 기념식으로 이렇게 잘 해주는 분. 테레비 다 나오게 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50주년 축하합니다. 아이고. 50년을 같이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다시 할아버지 다시 만나셔가지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왜요? 아니야. 왜요 할머니? 왜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잘 해주셨어요? 뭐를 잘해줘? 왜 아니에요? 말도 금방 곱게 할 것도 툭툭 싸붙이고. 싸붙이고. 난 하느라고 마음 쪽으로는 잘해주는데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말을 통망스럽게 해야. 여기 그 전에 이 동네 술집이 6집인가 됐어서 주머니에 돈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어디 간다고 주머니는 다 털어먹고 움써야 집에 들어와서 새벽 2시인지 3시인지도 몰라.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많이 드세요? 술? 지금은 안 먹지. 간다도 끊고. 아예 안 드시네. 잘하셨어요. 술도 끊고. 아이고 저거가 있어서 끊었지.
암 수술해서 끊었지. 그렇지 않아서 마치 꿈 사발줄이요. 지금 저